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태평양에서 그리고 곰이 맨날 잡아먹는 그 바로 연어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연어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에서 갑각류랑 다양한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살다가 산란 시즌인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는 회기성 어종인데 제가 그 바로 연어를 자연 속에 가서 직접 만나보고 잡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연어 같은 경우에는 산란 시즌, 금어기 시즌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즌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12월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가서 연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연어다. 와, 이빨 날카로운 거 봐. 자연산 연어 사체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잡아볼게요. 굉장히 날카롭다. 뭐야? 아, 여기 붕어가 들어있네. 와, 여기도 있다. 살아있네 아직. 오, 누가 어떤 분이 어망에다가 잡아놓고 안 가져가신 게 있네요. 토종붕어인데 풀어줄게요. 슉. 슉. 연어가 이런 곳을 다시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요. 굉장히 험난하고 장애물이 많은데 얼마나 힘들지 제가 뭐 감히 그 고통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회기성 어류로서 원래 본래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성장을 해서 산란을 하러 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스럽네요. 아까 낮에 봤던 그 시체들을 보아서는 이쪽 상류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여기 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번에 포인트는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물이 한 발목 무릎 사이까지 잠기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연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데 보는 곳에서 이런데 있더라고요. 한번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어, 저 거북은 거 아니지? 어 깜짝 놀랐다. 여기 있다. 오, 오 연어가 발견됐어요. 어디 갔지? 내려갔지. 오 연어가 있어요. 와 이렇게 어디 있어? 저기 가고 있어? 아 시체 우선 시체도 한 마리 꺼져 올려보자. 와 이게 자연산 연어잖아. 와 이거 그냥 손으로 잡아도 되겠는데. 아 와 물 진짜 차다. 와 어 무거워. 심지어 엄청 무거워요. 우와 와 냄새. 어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까 살아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내려갔어? 네. 왠지 여기 수풀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데. 와 진짜 와 진짜 춥다. 물이 얼음장 같아요. 우선 아까 살아있는 연어도 훅 지나갔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자 죽어있는 연어도 있긴 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살았다 살았다. 오오 야야야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자 오오 오야 올라간다. 야,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오 야 빠르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우와, 물살이 이렇게 센데 되게 힘차게 올라가는 거 봐서는 역시 수천 킬로미터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역시 연어답네요. 우와, 물살이 이렇게 센데 되게 힘차게 올라가는 거 봐서는 역시 수천 킬로미터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역시 연어답네요. 저기 숨어 있어요. 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저 보이지? 자, 우선은 바닥이 꼭 대라잉. 자, 오케이. 자, 잡았다. 우와. 와. 자, 여기 보세요. 자, 우선 저쪽으로 갑시다. 자, 자연산 연어를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 12월 초인데도 이렇게 연어가 나오는 거 봐서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와, 저희가 한번 탐어를 한번 온 거기 때문에 사실 많이 잡을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죽은 연어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연어가 있습니다. 뭐 치어나 알 정도는 뭐 발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열심히 고생한 흔적이 이렇게 있고 비늘이 많이 벗겨져 있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기성 어류인데 자신이 태어난 곳에 다시 알을 낳기 위해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다가 성장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온 굉장히 의미 있는 연어인데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연어 같은 경우에는 뭐 노르웨이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데 우리나라 연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잡은 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제자님께서 영광을. 그래도 이 친구가 어쨌든 멀리서 왔는데 뭐 잡아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풀어줘야죠. 네, 잘 살아라. 자, 가라. 잘 가라. 간다, 간다. 그냥 제가. 자, 여러분들 이거는 잔가시고기라고 하는데요, 뾰족하게 가시가 돋아 있어요. 지금 물에 놓으면 잘 보이는데 현재 물에서 꺼내니까 가시가 다 들어간 모습이네요. 아까 봤을 때는 가시가 확실히 있었는데 지금 다시 보려고 하니까 가시가 안 보이네요. 어쨌든 관찰했고 바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자, 이제 이거 풀어주시죠. 네. 자, 잘 가라. 아까 가시가 있었는데 왜 안 보이지? 그러게요. 하여튼 가라. 야, 여기 아니야. 가자.